이전 영상에서 제 수익 인증과 놓치면 안 될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 벌써 3만 명 이상이 봐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전 영상을 보고 이번 영상까지도 끝까지 보신다면 무자본으로 이걸 시작해 따박따박 수익을 얻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언부자 오가닉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길 바래요. 제 좌우명 중 하나가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고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주는 것인데요. 오로지 이 영상에서만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과 맨 땅에 헤딩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하셔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지갑에 돈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해 가야 합니다. 돈이 있더라도 돈을 쓰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겠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본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는 이 구글 애드센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시작해서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실패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실패는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하루에 삼각김밥 하나에 초콜릿 한 개를 먹으면서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땡전 한 푼 없이 구글 애드센스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딱 하루만 일하고 월 천만 원을 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작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공부할 때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푸는 영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께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애드센스를 시작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초준비, 승인받기, 승인 후로 나눠집니다. 일단 애드센스를 하기 전에 수익을 얻는 구조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회사에 취직하는데 뭐 하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걸 알고 가신다면 수익을 얻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애드센스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중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물건을 팔려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이 광고주가 신발을 팔기 위해 구글에 광고를 등록하면 등록된 광고는 구글 광고 플랫폼을 거쳐 애드센스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발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 여기에 광고주가 등록된 광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구글이 광고주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광고를 방문자가 클릭하면 우리는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에이, 그런 거 누가 누르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누릅니다. 그것도 많이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광고를 클릭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광고를 왜 누르나요? 라는 질문에 97%가 관심이 있어서 누른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광고를 보고 관심 있었던 물건을 구입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저도 광고를 보고 충동 구매를 많이 이제 첫 번째인 기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초를 놓치시면 뒷부분에서 힘드실 수도 있으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게 될 티스토리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티스토리는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활용도가 높아서 공공기관이랑 대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육부, 에버랜드, 현대카드,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도 티스토리를 쓰고 있습니다. 티스토리는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간편하게 가입해서 블로그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가입할 때 블로그 주소를 정하게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맨 뒤에 아이디나 우리가 정한 주소가 붙지만 티스토리 블로그는 우리가 정한 주소 뒤에 티스토리가 붙게 되는 식으로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한번 정하면 바꿀 수 없으니 이 부분만 조심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는 또 만드실 수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일단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주소는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다음은 애드센스인데요. 구글 애드센스 가입은 애드센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신 다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구글 계정은 실명 인증과 생년월일이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가입 시 주소는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택배를 받는다는 기분으로요. 실제로 우편이 옵니다. 이렇게요. 가입하실 때 내 사이트를 적으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냥 티스토리 블로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티스토리와 구글 애드센스를 모두 가입하셨다면 두 개를 연결해주세요. 연결 안 하시면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 잘 듣고 따라와주세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에 로그인하셔서 메인 화면인 카카오 프렌즈 친구들 클릭하셔서 톱니바퀴 버튼을 누르시면 블루 관리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이렇게 수익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애드센스를 찾으신 후 연동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구글에 로그인하라는 창이 뜨면 당황하지 마시고 애드센스 가입하셨던 구글 아이디를 로그인하셔서 연결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바로 수익을 내느냐? 그건 또 아닌데요.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이라면 모르는 사람 아무한테나 팔아달라고 맡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 받는 방법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 다음 편에서 더욱 자세히 이어가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